오랜 여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찾아낸 사람들과 사라진 인연. 우린 그런 끝자락에서 터전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일촉즉발의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고야 말았다. 그래 좋아. 언제든 총을 쏠 수 있다면 더더욱 생각을 해봐야지. 아니 잠들씨 너무 급박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요. 아 근데 어떡하죠 이제? 두 남자와 대화를 시도한다. 한 명만 희생하면 이 상황 끝낼 수 있다. 우리가 위에 있다. 전투 이어간다. 잠깐 위에 있는 건 맞아? 왜냐면 저쪽에 라더씨가 이미 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싸우지 말고 이야기를 좀 해보게 낫지 않을까요? 너무 급박한 전투는 위험한데. 뭐야 너 전투 편이야 너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일단은 우리로 다 다치고 그러면 위험할 수도 있잖아. 빨리 자 우리가 총을 쏠 수 있다는 걸 알겠지? 이제 순순히 대답해요 수현씨. 대체 저 사람 왜 데리고 온 거죠? 진정하자. 난 위에 있으니까 잘 선택해야 돼. 조사, 예나. 아 삐리뽀의 기능. 아 잠깐만 삐리뽀 기능이 지금 필요한 게 없는데? 좀비 같진 않은데? 어떡하지? 발언권. 대화 필요할 것 같은데? 공격은 아직 아니야. 일단 단서가 더 필요하고 예나는 아니야. 예나는 삐리뽀 조사하고 공학 대화를 해야겠다. 예나는 그래서 어디 갔지? 아까 저쪽 텐트에 있었는데. 잘 있구나. 오케이. 눈에 띄는 단서. 라더씨 몰래 뒤로 빠진 채 언제든 기습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우리 시야에서 매우 잘 보이지만 저들은 아직 눈치채지 못한 것 같고 수현씨 그리고 아마 그의 원래 동행인이었을 형건. 두 사람은 분명 우리를 기습했다. 목적이 있을 거야. 저 나쁜 녀석들. 위치는 저지대. 두 사람이 아무리 총을 잘 쏜다고 하더라도 위에 있는 우리가 훨씬 우위야. 공룡씨는 내 옆에서 어머 사격을 지원하고 있다. 보랏빛 권총을 들고 전방을 바라봐. 잠깐만. 예나는 잘 숨어있어. 이 상황만 본다면 우린 유리한 위치가 확실하다. 하지만 뭐지? 이 싸함은? 조사는 마쳤고 삐리뽀! 와봐! 기능 한번 써볼래? 예나의 인간 여부는 뭐야? 삐리뽀 내가 이심 가는 게 하나 있어. 이 사람이 지금 진짜를 말하고 있는지 나 좀 도와줄래? 공룡씨. 뭐요? 당신 정말 수현씨랑 아무 관계도 아닌 거 맞아요? 아무 관계도 아닌 건 아니고 그... 지금 저에게 뭔가 숨기고 있죠? 네. 과학적인 분석이 저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당신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고. 근데 이게 다 도움이 돼요. 우리는.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한테 솔직하지도 못하는데. 공룡씨 뭐하세요? 아니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은 내가 전날 밤에 총을 그냥 받은 거예요. 총을 하나 받아갖고 그냥 나도 내 몸 지킬 그 안전 도구 같은 건 있어야 되니까 그냥 그래갖고 그냥 하는 김에 겸사겸사. 아니 공룡씨. 네? 제가 더 좋은 총 줬는데 왜 수현씨한테 총을 받았냐고요. 둘이 무슨 얘기했어요 몰래? 그냥 이 그룹의 나쁜 애들 다 죽이고 같이 합계하는 그런 사소한 이야기. 결국에는 지금 좀비인 라더씨 죽이고 그러겠다는 소리잖아요. 아니 근데 꼭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얘가 이상한 애까지 끌고 와갖고 이런 거 해갖고 막 좀 복잡해졌네. 일단은 그게 전말이에요. 상황이 골잡하게 돌아가는군. 여기 리더, 우린 책임을 묻고 싶을 뿐 너를 칠 생각은 전혀 없어. 얘는 전직 경찰, 나는 군인 출신이지. 우리는 터전을 위해 뭉친 녀석들이다. 되도 않는 인정 때문에 사람을 좀비랑 같이 지하실에 가두고 그룹에 계속 데리고 다닌다는 거 어떻게 두고 보겠어? 수연, 이 또라이 같은 놈이 알아서 잘 해쳐왔을 거라 생각했는데
본인 선에서 해결 못해버린 게 문제야. 우리의 제안은 단 하나다. 좀비는 치워버리고 결격 사유 없는 인간들을 위한 그룹을 재정비하자 이거야. 뭐 시잘데기 없는 꼬마애가 감염이 됐는지는 좀 봐야겠고, 그 전에 쫄아서 바로 박쥐짓을 해버리는 자식도 목을 따야겠지만 말이야. 판단해라 리더. 우리에게 붙는 게 이득 아니겠어? 공룡씨 때문에 모든 게 틀어졌네요. 저 사기꾼. 약간 내가 배신한다고 했는데 안 해갖고 약간 우리한테 항복한 건가? 잠깐만 수현씨. 네? 거기 총 버려요? 어 라더씨 주워 주워. 갖다 댔고. 이 경찰관 녀석 딱 걸렸다. 손들어. 잠깐 믿을 사람을 믿었어야 됐는데. 수현씨 대체 왜 그런 건지 저랑 얘기를 좀 해요. 뭐 뻔하죠 저야. 이런 계획을 들키고 둘 사이 분열이 일어날 때부터 협력은 포기했지. 아씨 많은 정보가 건데 일단 개판난상을 풀어봐야겠어. 그 공영씨. 네? 총 이리 주세요. 어 아니 이게 그냥 위험해갖고 그냥 받은 거예요. 근데 그냥 얘기해갖고 얘 우리 동료도 아닌데 그냥 총 훔쳐갖고 받고 우리 강해지고 그러면 좋잖아. 그래서 받은 건데. 네. 제가 드렸던 라이플도 주세요. 이거는 아 압수. 냉. 다시 죽여버리고 싶다. 오이. 일단 좀 다들 진정하고 우리 좀만 쉽시다. 좀 흩어져. 좀 떠나져 있자 우리. 너무 많이 오래 붙어 있었어. 근데 저 수현 씨 다른 무기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누군가 감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더 씨가 감시하나? 뭐 전 이 정도만 갖고 있을게요. 뭐 여러분은 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그 멀리 떠나져 계세요. 저 일단 라더 씨. 예. 절대 처리하지 말고 적당히만 지켜보세요. 알겠습니다. 공영 씨 일로 와봐. 내가 정확히 설명해줄게. 일단 얘나 어디 갔지? 아 얘는 알아서 잘 숨어 있고. 얘가 정확히 밤에 수현 씨랑 같이 대화를 했어요. 아니 그 저도 꼭 그러고 싶었던 건 아닌데 이 좀비도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그 본인들 약탈자 그룹. 약탈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룹도 있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막 그 좀 우리가 좋게 풀어서 이득 볼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생각대로 계획이 좀 잘 안 됐네. 공영 씨 저걸 또 다 말하고 있네. 근처에 있었구만. 지금 공영 씨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 일이 벌어질 뻔했는지 알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맞은데 안 그 저 아니었으면 오히려 그 우리가 쟤네들한테 약탈 당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배신하지 않았으면은 뭐 누가 다 크게 다쳤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랬고 내 잘못인가? 근데 저한테 미리 말해줬으면 좋았잖아요. 이렇게 배신에 배신을 때리면 공룡씨를 이제 누가 믿어줘요? 반대씨가? 아 미치겠네. 이제 우리 그룹은 끝이라고요. 이렇게 분열되면. 예나야. 야, 괜찮지? 네 언니. 일로 와 있어. 놀랐지? 별일 아니니까 일단 어른들이 최대한 해결해 볼게. 저 좀비 아니에요. 진짜로 한 번도 안 물렸어요. 아니 너 좀비라서 이렇게 따로 두는 거 아니야? 잠깐만. 근데 예나야. 너 그 지하실에 예서랑 얼마나 같이 있었어? 캠코더를 발견하고 우리가 간 거니까 적어도 일주일은 됐을 것 같은데. 너 지하실에서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 거야?
선생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선생님, 선생님이랑 안전하게 만나기 전까지 말 못해요. 예나야, 미안하지만 선생님은 예나가 잘 지내길 바란다고 하셨어. 나한테 예나를 부탁했어. 그러니까 말해줄래? 어떻게 좀비한테서 무사할 수 있었는지? 그렇게 좁은 공간에서. 네? 네. 대신 이거 줄게. 이거 선생님하고 예나하고 학교에서 찍은 거지. 이거 참, 얘한테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건가? 초록색 돌멩이. 돌멩이를 쥐고 있으면 안전하다고 했어요. 쥐고 있으니까 예서가 물지는 않았어요. 초록색 돌멩이라고? 초록색 돌멩이? 지금도 가지고 있니? 지금은 빛도 향도 안 나요. 그치만 진짜니까 믿어주세요. 언니한테 한 번만 줘볼래? 나중에 다시 꼭 돌려줄게. 예나 네가 어쩌면 우리가 다시 뭉칠 수 있는 구심점이 돼줄 수도 있겠다. 부탁해. 그거 한 번만 보자. 빛바랜 돌조각. 미세하게 묘한 향이 나지만 이미 그 효력을 다했습니다. 근데 예나야, 이거 어디서 났어? 너 혹시 알고 있니? 예나는 몰라요. 노을마을로 올 때 선생님을 따라서 절벽을 넘어왔어요. 그때 주신 건데 죄송해요. 어떻게 가는지 다 까먹었어요. 그래, 올 때 뭐 네가 무슨 정신이 있었겠니. 일단 잘 가지고 있어. 선생님과의 추억이니까. 얘네 그 돌 나도 줘볼래? 한번 보자. 공영씨, 공영씨 어차피 좀비들한테 안 밀리잖아요, 냄새나서. 요즘 씻어갖고 좀 위험한데. 뭘 씻어, 여기 때가 아직 잔뜩 꼈구만. 아니 근데 그럼 들어오는데 조돌이 무슨 좀비한테 안 들키게 해주는 그런 건가? 뭐지? 무언가... 오히려 수현씨한테 협박해갖고 물어볼까요? 왠지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수현씨가 이 근방에 대해서 워낙 잘 알고 있었고 저희보다 훨씬 많이 돌아다녔으니까 공영씨 말대로 알고 있을 것 같긴 하네요. 한번 가보죠. 안녕하세요, 수현씨. 네. 수현씨가 그런 행동을 하셨던 거 이 그룹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신 거 맞죠? 뭐 그룹을 지킨다기보단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이 자식 때문이죠. 네? 얘 때문에 다 틀어졌어요. 누구? 사실 형거는 죽일 생각이었어요, 처음부터. 네? 왜요? 어제 오기 전부터 그가 말했던 게 아직도 떠오르더라고요. 어린아이에 대한 부정적 태도, 그리고 그 더러운 비살.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딱히 형권을 살려둘 이유는 없더라고요. 와, 진짜 내곡한 사람이다. 동료도 그냥 박사버리고. 수현 씨는 아무래도 본인의 도덕적 기준에서 넘어가면 가차 없는 것 같네요. 아무튼 수현 씨, 저는 네? 비록 약자일지라도 예나를 끝까지 데려가고 싶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그리고 예나가 아까 보여준 돌,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실까요? 이 근방에 대해서 빠삭하시잖아요. 글쎄요, 그 돌이 뭔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나 말대로라면 저 절벽 너머에서 구했다는 건데. 전 알고 있어요, 저 길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방랑도 많이 했고 지리도 충분히 깨고 있거든요. 그럼 혹시 좀 사건이 있긴 했지만 저희랑 같이 가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안내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됐는데. 대신
그곳에서 만약에 예나가 말한 게 사실이라면 저희 모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예나가 불이 물리지만 않았길 바라야죠. 뭐 일단 겉으로 보이는 흉은 없고 무엇보다 정신이 멀쩡해 보이니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 사람도 살려두는데 예나를 어떻게 죽여요? 근데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예나가 가지고 있던 돌, 그게 지금은 효력을 다했지만 만약에 효력이 있는 돌을 찾아낸다면 라더씨가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우선 지금 생각해야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일단 오늘은 밤이 늦었으니까 다들 쉴 곳을 마련하고 내일 아침 일찍에 길을 떠나는 걸로 하죠. 네. 라더씨. 예. 저기 어디 구석에서 혼자 자요? 아, 알았어요. 예나야 일로와. 뭐야, 나가. 오케이, 가족 지침. 예나야 절로 가자, 냄새 난다. 예나 혹시 어두워서 무섭니? 그치만 이런 상황에 너무 밝은 건 위험해. 언니, 저 버리고 가도 괜찮아요.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해? 예나는 자신의 증명을 위해 가지고 있던 모든 정보를 순순히 말해버렸다. 이 아이에게 백신이나 항체가 있을 린 만무하다. 이상한 돌멩인 빛까지 사라졌다. 즉, 이제 가진 패도 없고 방어수단은 애초에 수명을 다한. 공룡씨 말대로 짐덩이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너가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어쨌거나 네가 알려준 그 정보가 없다면 우린 다음 행선지를 어디로 정해야 될지도 모르고 헤맸을걸. 같이 가자. 너 뭐 짐덩이 안 되게 열심히 쫓아와. 짐덩이 되면 가차없이 버린다 라고 하면 수현씨가 날 쏘겠지? 저도 언니가 꿈꾸는 터전에서 살고 싶어요. 글쎄, 그런 터전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가보자고. 선생님, 제가 분석을 완료한 것 같습니다. 어? 아, 삐리뽀, 오늘은 좀 조용히 있는 것 같더니만 무슨 분석? 수현님에 대한 분석이 충전되지 않았으나 오늘 마지막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어? 뭐야, 너 그동안 열심히 분석하고 있었구나. 그래, 네가 분석한 수현씨는 어떤 사람이야? 판단, 상황에 적합한 판단을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적합한 판단이라. 옳고 그린 것을 판단하는 것이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자의적인 판단 실행해도 괜찮겠습니까? 글쎄, 어떤 판단을 하고 싶을까, 삐리뽀? 다만 너가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그 판단과 결과에 따른 선택의 책임도 너가 져야 돼. 그 부분도 이해하는 순간이 오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해줄게.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은걸? 입력 완료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삐리뽀. 만약에 네가 잘못된 판단을 하면 난 너의 날개를 부러뜨릴 거야.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지? 일단 자자, 예나야. 내일 갈 길이 머니까. 왜 안 자? 저... 꼬맹이가 뭔 고민을 하고 있냐? 만약에 누가 아프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버리는 게... 야, 나도 아픈데 넌 당연히 같이 가야지. 그런가요? 근데
왜 안 주무세요? 아, 나도 잠이 안 와서. 네. 벌써 아침이야. 뭔가 뒤숭숭해서 잠도 잘 못 잤어. 굿모닝. 좋은 아침이에요? 아저씨 굿모닝. 예. 아침이 밝았구만. 오늘은 어쩌면 긴 여정을 떠나야 하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긴 여정이 될지도 몰라.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공룡씨 어디 갔지? 갑시다. 잠깐만요. 공룡씨가 안 보이는데요? 공룡씨! 어? 뭐야? 어우, 지긋지긋한 그룹이었어. 난 나간다! 좋은 미자식이라. 어? 사이코패스라? 또 어린애랑 어떻게 다닌다고. 가족놀이도 정도가 있지. 진짜 가족도 아니잖아. 어젯밤에 나가더라고요. 왜? 왜? 뭐야? 봤어? 저는 당신 혹시 다른 사람들 공격할까봐 지키고 있었죠. 내가 네 봐야지 네가 나를 왜 봐. 어이가 없는 진짜. 아니 그래도 공룡씨가 떠나가는 걸 보셨으면 저한테 말씀해주시지 그랬어요. 그 사기꾼 굳이 데리고 다닐 필요 없어요. 그냥 가죠. 확실한 이별입니다. 내심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선의 생존 전략을 택한 것이겠죠. 어쩌면 그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일단 절벽 너머에 우리가 찾는 게 있길 바라며 바로 가고 싶지만 가기 전에 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주유소 같은 곳을 한번 들리면 어떨까요? 네, 가보죠. 네, 좋은 생각이에요. 네, 그럼 그쪽으로 갑시다. 주유소다. 주유소네요. 일단 뭐 천천히 둘러봅시다. 다 무너졌네. 여기도 많은 일들이 있었나봐요. 어? 그러게. 음식들 좀 있는데? 챙기죠. 오 깜짝이야. 어디서? 잠깐 나와. 나오세요. 이거 많네. 근데 안에 식량이 많아서 들어가긴 해야 돼. 한 마리씩 하죠. 네. 오케이. 오케이. 물리뻔. 오이씨. 장난 아닌데요? 그래, 챙깁시다. 우와, 뭐야. 먹을 게 너무 많은데? 야, 뭐 케이크도 있냐? 그러게요. 여우마. 며칠이 걸릴지 모르니까 다 챙겨야 돼요. 뭔가... 뭐야? 전화? 제가 잘못 듣고 있는 거 아니죠? 그니까요. 어디서 나는 거야? 뭔 소리예요 이게? 성훈아, 잘 살고 있냐? 우리는 뭐 그럭저럭이야. 그쪽은 난리도 아니지? 네가 잘 살아남았으면 좋겠어. 나는 터널로 넘어갈 생각이야. 그 너머로 가면 그래도 더 나은 내일을 볼 수 있겠지. 절벽을 넘으면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줄 수 있는 곳이 있을지도 몰라. 형은 그곳으로 떠날게. 살아남아서 예전처럼 술이나 마시자. 뭐야? 또 전화네? 자동응답기에 녹음된 것들인가봐요. 성훈아, 잘 살고 있냐? 우리는
저러기. 말이 끊겼어. 더 이상 말이 없네요. 그 이후에 메시지는 없나? 우선 터널로 가겠다고 했죠? 네. 아, 이런. 제 생각에 터널 쪽도 이미 사태가 터져서 전멸한 것 같은데. 그쪽에 가볼 이유가 있을까? 근데 제가 알기론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절벽 쪽으로 가기 위해선 거쳐야 되는 곳인가 보죠? 그렇죠. 갑시다. 단단히 준비하고 갈 준비합시다. 일단 주유소에 있는 편의점이랑 이런 건 다 턴 것 같아요. 예나야, 일로 와봐. 단백질 먹어야지. 아따씨. 에? 이거. 어, 뭐예요 이거? 어이구.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생고기 혹시 주신다? 아, 전 괜찮아요. 네, 이것도 먹어. 소고기는 육회도 먹어도 돼. 그래도 웬만하면 익혀서 먹어야지. 일단 터널 쪽이 저쪽일까요? 네,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날이 벌써 어두워지려고 하네. 좀 조심해야겠어요. 아, 길이 생각보다 머네. 아무래도 저쪽쯤에서 좀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아요. 어? 뭐야? 끝에 뭔가 있는데? 우린 수현 씨의 정보를 토대로 절벽에 가는 중입니다. 아, 희미한 희망의 빛을 찾아가고 있는데 이건 덕혜 씨가 조사할 수 있는 거네요. 저녁이 다 돼가는 무렵 우린 중간에 발견한 정착역에 머무르며 다음 일정을 계획하기로 했습니다. 저 조사 한번 해볼게요. 네. 저 아이가 절벽 너머 이쪽으로 왔다면 정말 운이 좋았던 것이다. 생존자들 차량이 오갔지만 여러 이유로 단체 학살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좀비 소굴이 되었을 것이다. 예나야, 너 운이 좋았대. 이 행운의 토큰 같은 녀석. 운이 좋았네. 어? 조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한동안은 생존자들의 피난처였던 것 같다. 물론 지금은 그런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좀비는 언제 어디서든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맞아요. 예나야, 잠깐 일로 와봐. 너도 이 여정을 함께하기로 한 이상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돼. 무서워하지 말고. 넓네 여기. 혹시라도 그걸 사용해야 하는 순간이 안 오길 바라지만 해야 되는 순간에 꼭 망설이지 마. 예, 뭔가 감염이 된 것 같은데. 에? 아이, 그 좀비 말고. 무슨 그 어떤 거예요? 내서한테 뭐 팔이랑 목덜미 이런 곳에서 내상과 약간 좀 병균의 흔적이 보인달까? 아, 병균이요? 예. 무슨 너무 이거 방치되면 좀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이거. 예나야, 너 아프니? 아픈데 말 안 하고 있었던 거야? 항생제 같은 걸 구할 수 있을까? 라더 오빠, 저 진짜 괜찮아요. 멀쩡히 걸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엔 예나가 어딘가 아프다고 하면 좀비에 물렸거나 감염됐다고 오해받을까봐 이야기 안 하고 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간이 회복제나 이런 걸로는 임시방편밖에 안 될 것 같고, 진짜 항생제나 뭔가 소독제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 찾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좀 둘러볼까요? 네. 예. 어? 구급용 키트 있다 이 안에. 라더씨. 예. 이 안에 구급용 키트요. 여기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 뭐야 여기. 어, 총알이 있네요? 여기 고철하고. 여기 나름 농장 같은 것도 있고 되게 오래 살았었나봐요. 근데 이 뒤쪽을 바리케이트로 쳐놓고 핏자국이 이어지는 걸 보니 뭔가 좀 수상한데요? 그러게,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좀 막았던 것 같은데?
좀비를. 약을 어디서 찾을 수 있으려나. 일단 오늘 밤은 여기서 묵어야겠죠, 수현 씨?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좀 요 바깥도 둘러볼까요? 봅시다. 저 옆에 여기니까 대기하는 곳이나 이런 게 있었나 보네요. 어? 뭐야? 저기 뭐가 있다. 어, 수현 씨? 네. 이쪽에 잠시만요. 조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 주차장? 어? 뭐야? 우선 저걸 조사해볼게요. 여기 공룡 씨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서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 산등성이를 넘어가는 길. 그러면 식량도 많이 필요하고 체력 소모도 극심할 거예요. 뭐 다른 하나는 터널. 위험은 크지만 조금만 가면 바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런. 그치만 터널은 우리가 이미 그 자동응답기에 메시지를 들었는데 터널로 가는 건 자살행위예요. 하지만 산등성이는 그것도 자살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이쪽 조사 좀 해볼게요. 예나 어디 갔어? 예나야! 저기 안에 있네. 이 길로 걸어가면 감시탑이 나온다. 누군가 한 명은 저기에서 자야 안전한 밤을 보낼 수 있을 거래요. 제가 갈게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자고 제가 밤에 좀 고민 좀 해볼게요. 어디로 갈지. 네. 예. 밤이 깊었는데 많은 일이 있었고 여러 생각으로 인해 잠이 오지 않네. 예나야, 옆에 딱 붙어 다니라니까. 터널이냐 산등성이냐. 어른들끼리 가도 산등성이는 힘든 길이었을 텐데 예나 같은 어린애랑은 그냥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아, 뭔가 더 많은 단서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동료들이 떠나간 게 좀 아쉽네요. 예나야, 일로 와. 예나 어디 갔어? 예나가 선로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더라고요. 아, 우리 예나 어떡하지? 예나야, 일로 올라와. 예나 나 안 보이나? 예나, 예 저쪽. 아저씨랑 잘래? 여기 여기서 자고 있어. 이거 치워줄 테니까. 나는 고철 좀 만들어야겠다. 어, 아까 고철 주운 거 있는데 좀 드릴까요? 어, 네. 주시면 좋아요. 총알 주었는데 좀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혹시 모르니까. 아, 터널을 가게 되면 총알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고철. 고철하고 화약을 좀 섞어가지고 총알류를 최대한 많이 만들자. 내 생각에 성광탄도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금화, 고철, 화약. 좁은 곳에서 싸우게 될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는 총알. 됐어. 조금만. 지긋지긋한 그룹이었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 잘 자고 있으려나? 또 좀비들 틈에 껴가지고 개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오늘 누구랑 얘기를 좀 해볼까? 혹시 모르니까. 어? 잠금 해지 장치 왜 이렇게 생겼지? 아, 옆에다 끼고 이렇게 돌리는 건가 보다. 철문을 강제로 개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둬야겠어. 피리퍼! 예나 잠들었어? 오케이. 자, 난 널 믿으니까 너에게 판단이라는 기회를 줄게. 오. 자, 너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웃기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해봐. 오늘 밤에 내가 누구랑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 한 명은 라더씨? 또 다른 한 명은 수현 씨. 갈등 상황을 많이 겪었던 사람과 만나면 어떨까요?
그러면 갈등 상황이면 너가 말하는 그 사람은 수현 씨겠네? 알겠어. 너의 조언을 잘 받아들일게.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된 사람의 생각을 듣고 싶네요. 그래. 나도 지금 수현 씨가 어떤 생각인지 궁금하긴 했어. 그리고 말이야. 밤에 괜히 라더시 혼자인데 갔다. 그럼 어떻게 해? 헷가닥 해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그치? 오케이. 고마워. 미리뽀. 너도 같이 가고 싶으면 같이 가도 돼. 근데 너무 딱 붙어있지 말고. 수상해 보이니까. 수현 씨. 어, 네. 아유, 맨날 이렇게 보초 서고 아침엔 움직이고 피곤하지도 않으세요? 뭐 어쩔 수 없죠. 경찰일 때의 습관이거든요. 그렇구나. 결국 공룡 씨도 떠나고 이렇게 다섯이 남았네요. 삐리뽀까지. 그러게요. 근데 좀 마음이 어떠세요? 어쨌거나 내일이면 서로의 등을 맡기고 좀비들하고 싸워야 될지도 모르는데. 저는 이미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어요. 어쨌거나 뭐 예나와 함께 다니고 저도 뭐 수현 씨한테 밉보일 짓은 안 했지만 수현 씨의 도덕적 관념이라는 것이 좀비랑 같이 다니는 게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긴 하죠. 언제든 좀비가 될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좀비는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 그게 바로 옆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맞아요. 저도 그래서 계속 라더 씨를 경계 중에 있습니다. 라더 씨가 그렇게 변하면 제가 제일 먼저 제 손으로 처리할게요. 알겠습니다. 왜? 어? 응? 벌레 소리는 아닌데? 뭐지? 설마 감시타 쪽에서 나는 소리일까요? 잠깐 보고 올까요? 네,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신호가 가는 소리였는데? 예나. 아니요, 수현 씨, 제가 가볼게요. 네, 저 예나 지키고 있을게요, 그럼. 네. 여기서 혹시 보내니까 옛날 꼭 지켜주세요. 네. 가자, 삐리뽀. 라더씨! 라더씨! 삐리뽀, 올라가봐. 뭐야? 안 자요? 라더씨! 예. 이상 없음! 아, 이상 없음! 뭔가 문제가 생긴 줄 알았어요. 여기서 이상한 소리가 나길래. 소리요? 없었는데. 근데 왜 왔어요 여기? 앉아. 아, 일단 위험하니까 이쪽에 있어야겠다. 참. 그냥 얘기나 좀 나누려고요. 워낙 우리가 변화무쌍한 삶을 살고 있다 보니. 뭐 그래요. 뭐 잠도 안 오는데 얘기나 좀 합시다. 요즘 기분은 어때요? 기분이요? 더럽죠. 왜 더러워? 아니 뭐 알다시피 사람 취급을 안 해주니까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왜 잠들 씨는 그렇게까지 뭐 저를 데리고 있어 주는 거예요? 글쎄. 나머지 두 명은 애초에 그냥 나 죽이려 했던만 보니까. 아, 모르겠어요. 저도 뭔가 나도 씨를 100% 믿는 거 아닙니다. 이런 시기에 뭐 서로 완전 믿는 그런 관계는 어려우니까.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 병원에서 진짜 죽을 뻔했을 때 서로의 도움으로 살아난 경험도 있고 어차피 그때 라더 씨 아니었으면 죽었을 텐데 이 자리에 있으니까요.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응? 뭐야? 왜요? 라더 씨, 그거 무슨 자국이에요? 아 그냥 잡지각 될 때 깨는 용으로. 설마
뭔가 물고 싶다는 충동이 들 때마다 그렇게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예, 뭐 그렇죠 뭐.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면서 티도 안 내고 그런 거 알면 다들 아저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될 텐데. 그건 아니죠. 애초에 그런 거 알았어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냥 저 스스로 하는 그냥 어느 정도의 노력이랄까 이거. 뭐 모든 척하면서 저만 알고 있을게요. 아 돌아가야 되는데 비 오네 이씨. 잠들 씨. 그 돌멩이 있잖아요. 그 얘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네, 그 돌멩이 왜요? 그거 만약에 더 얻을 수 있으면 뭐 나중에라도 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 글쎄요. 근데 저는 어쨌거나 그 돌멩이를 얻었을 때 걱정되는 게 더 많아요. 그게 진짜 효력이 있을지. 그 효력이 진짜 있다면 라더씨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뭐 그런 부분들? 저는 말이죠. 좀 같이 있을 사람들이 좀 필요했다고 해야 되나? 뭐 그게 뭐 가족이라면 뭐 가족인 거고 뭐 동료라면 뭐 동료인 거고 뭐 누군지 뭐 상관없이 그냥 나를 조금이라도 뭐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노력도 하고 뭐 쓸모도 있게 보려고 했던 거고. 일단 뭐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제 스스로 제어할 수 있어요. 좋아요. 뭐 어쨌거나 저는 라더씨를 좀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먼. 뭐 그래요. 네, 너무 늦게 자지 말고요. 섭태씨. 응? 제가 약을 만들 때 쓰는 그 꽃 뭔지 알아요? 아니요. 은방울꽃? 그 은방울꽃인데 예, 그 꽃말이 뭔지 알아요? 꽃말이 뭐예요? 언젠가 찾아올 행복. 오케이? 언젠가 찾아올 행복? 내가 침내봐요. 그래서 라더씨한테도 꼭 행복이 찾아올 수 있을 거예요. 아 예, 감사합니다. 비리포. 참비님, 덕기님의 목소리를 학습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덕기씨의 목소리를 갑자기 왜? 그 이후로 계속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덕기씨의 목소리가 쓸모있는 곳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어? 되나? 들리세요? 잠들씨, 거긴 잘 있죠? 저랑 저희 애서는 잘 있어요. 가끔 투정을 부리긴 하는데 외모가 조금 바뀐 것 빼면 애전 저희 딸 애서 그대로예요. 사실 저희 마을로 돌아간다는 선택을 했을 때부터 이렇게 됐을 거라고 짐작했던 것 같아요. 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어요. 진실을 쫓아야 했던 사람인데 이상하죠. 결국에는 진실을 마주했고 그걸로 후회는 안 해요. 제가 덮어놓고 피했던 걸 다시 마주했고 덕분에 다른 생명을 구했잖아요. 아 잠들씨,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할게요. 부디 다함께 살아주세요. 아 그리고 공룡씨하고 라도씨 저 없다고 또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고요. 그리고 수현씨도 저희 본지는 얼마 안됐지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꼭 모두가 다함께 좋은 결말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그럼 이만 잘 지내요. 삐리뽀. 참배님이 덕기님에게 기대하는 모습에 기만해 대사를 설정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고마운데 그거 내가 허락하기 전까지 다신 하지 마. 네.
어 왔어요? 네 잘 다녀왔어요. 나도씨도 잘 지내고 있고 별일 아니었어요. 다행이다. 왜 아직도 안 주무시고? 아니 저는 원래 보초 서느라 잠을 잘 안 자요. 그래요. 빵 하나 더 먹어요. 어, 빵 많은데 고마워요. 네 그럼 아침에 봬요. 네 아침에 봬요. 어 얘나 밝은 데서도 잘 자네. 얘나 잘 잤니? 그래 오늘은 아마 갈 길이 멀 거야. 잘 따라와야 돼? 알았지? 일어났어요? 일어났니? 네 소연씨 괜찮으세요? 어 네 그럼요. 가볼까요? 네. 잘 주무셨어요? 전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어떤 결정이죠? 저희가 어디로 갈지. 어디로 갈 건가요? 요즘 같은 시기에 어디든 안 위험하겠어요. 터널로 갑시다. 맞아요. 빠른 길이 나요. 어 라더씨. 예. 괜찮았어요? 잠자린? 예예. 예. 그래서 어디로 갈 거예요? 저희 터널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케이. 갑시다 그럼 바로. 오케이. 준비 다 됐죠? 네. 가시죠. 갑시다. 네. 예.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여기만 지나면 산등성이를 넘지 않고도 갈 수 있군. 근데 너무 어두운걸요? 수현씨 잠시만요. 어 고마워요. 여러분의 쏠리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원래 당신 거니까요. 그럼 가볼까요? 잠깐 죽음의 향기가 너무 가득한데요. 그치만 가야겠죠. 네 따라오세요. 조심 조심. 어 앞에 준비. 오케이 뒤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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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 아이고 갑시다. 오 생각보다 단단한데? 저희 세 마리 정도 있어요? 오우 예나야. 오케이 총알을 벌써 다 써가네. 씨. 오케이. 오케이 클리어. 앞에 있어요. 네. 세 마리. 아 좀 많은걸? 네 마리. 좀 많이 있어요. 좁은 곳에서 잡아야 돼. 오케이 예나야 뒤에 와있어. 어 예나 위에 와있어. 스턴건 스턴건! 오케이 갑시다. 진짜 아무것도 없고 좀비밖에 없네요. 그게 또 전방이 보입니다. 절망이야 절망. 이쪽으로. 아휴 오케이 다 이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겠죠.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괜찮아 지금 이대로 하면 돼. 할만해요. 다들 숨 좀 고르고. 오케이 천천히 가도 돼. 아, 앞에 근데 좀 안 보이는데? 어 어 앞에 한 마리 움직인다 움직인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어 뭐야? 어? 왜요? 공룡이 소통할 수 있는 애예요. 근데 없잖아. 아씨 어쩔 거예요. 죽여야지. 좀비 얘 숙주가 없어 지금. 어떡하지? 공이 없어요. 그 녀석 없어. 시간이 없어. 빨리 가야 돼. 야 너네 숙주 어디냐? 말이 안 통하겠죠? 그럼 말이 통해요? 아이씨, 몰라요. 그냥 해봤는데. 서문. 어? 설마 정훈? 정훈 씨인가 보네. 어차피 다른 사람한테 미련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갑시다. 네. 상대해서 좋을 거 없을 것 같아요. 어? 뭔가 엄청 큰 소리가. 어, 소리가 나는데 조심해요. 일단 저 끝이 끝인 것 같거든요.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하지만 강력한 보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분명히 일단... 소리가 났는데. 어? 뭐 소리야 이거? 뭐 소리가 나는데? 일단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죠? 으아! 어. 진호 진호 진호! 어. 아 선택지. 어떡하죠? 누가 어그로를 좀 끊어주면 제가 철문을 열 수 있어요. 빨리 가! 아저씨! 아니! 빨리 가라고! 빨리! 아니요. 김대 씨 일단 가야 돼요. 곧 쫓아올 수도 있어요. 아니 그래도 데리고 가야죠. 아니에요, 가셔야 돼요. 살면 알아서 나올 거 일단 가시죠. 아니 거기서 혼자서 어떻게 살아요? 예나 일로 와. 아니 언니 저 안에. 일단 가시죠. 언니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삐리뽀, 우리 이 길 따라서 가고 있을 테니까 혹시라도 무언가 살아서 나오면 데리고 와줘. 상고리 확인하고 바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걸 바라고 집에서 나온 게 아니었는데. 일단 갑시다. 살아 있어서.